안녕하세요.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. 지금부터 파워드랙터 20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강좌는 파워드랙터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파워드랙터 20을 실행하면 팝업창이 뜨죠. 그리고 밑에는 스토리보드, 그 다음은 프로젝트 화면 비율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. 16대 9, 21대 9, 1대 1, 4대 5, 9대 16, 4대 3, 360 이렇게 나와 있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TV에 쓸 때는 16대 9, 핸드폰용은 9대 16을 많이 쓰죠.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전체 모드, 스토리보드 모드, 슬라이드 쇼 작성자, 자동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항상 전체 모드로 들어가기 하고 네모 박스, 즉 체크박스가 나와 있죠.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파워드렉터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초기 화면이 뜨지 않고 곧바로 전체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전체 모드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. 전체 모드를 클릭합니다. 전체 모드를 클릭하니까 잠깐 뭐 이상한 것이 두번 보이고 파워 딜리터의 전체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